예, 워전 모바일에 관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워전 모바일에 관한 신규 유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알파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들이니 정식 출시가 될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알파 테스트에 등장하는 총기들이 공개되었는데요. AKM M4A1 그리고 어그를 시작으로 X16 권총, AX50과 HKPS 지원 저격소총, 전투용 나이프, RAL-MG 경계관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출된 인게임 파일에 나오는 총기들입니다. 우선 LMS와 브라이슨 800이라는 녀석들은 기존 전작들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총기인데요. 이 녀석들은 아마 워존 모바일만의 독자적인 총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민 소총인 M4A1, 어그, 그리고 더블배럴 샷건, X12 권총, AX50 저격소총, 매그넘 탄약을 사용하는 경기관총, RAL-MG 경기관총, 데저트 이글, P90, 우지, 알라봉, 브루엔 MK9 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알파 테스트 기준이니까 정식 출시 때 총기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게임 스샷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 평원 위에서 달리는 모습의 스샷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는 무인 상점에서 구입한 스킬들을 코롬모의 스코어 스트릭처럼 버튼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자극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장갑판 더미로 보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샷은 ATV 차량에 탑승한 상태의 스샷입니다. 이 스샷에서는 그닥 확인할 만한 게 없네요. 세 번째는 굴락으로 추정되는 스샷입니다. 굴라그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굴라그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스샷은 첫 번째 스샷과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패스하죠. 그리고 TPP, 즉 PC 워전처럼 3인칭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과 PC 워전과 비슷한 고품질의 오디오 사운드와 아나운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워전 모바일에 관한 미스터리한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워전 모바일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워전 모바일이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을지, 그리고 워전 모바일에 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